자, 박문성 씨 얘기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숫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금처럼 수비 라인을 일자리 세우기보단 3백의 가운데 선수를 내려 세우는 스위퍼, 양쪽의 수비수를 공격수 잡는 스톱으로 활용하면서 공격 전진선을 갖기 어려웠다. 이런 지금 문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잘못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스위퍼 스토퍼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4백이 기본 운영 시스템이고요. 3백인 경우에는 그 앞쪽에 볼란테를 두는 게 기본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3-5의 일반적인 전형들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예를 들면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포지션과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수비를 하게 되면 수비수들이, 공격을 하는 선수들이나 모든 선수들 수비에 가담을 하면 그 자체가 수비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뺏긴 상태에서는 공을 탈취하기 위해서 모든 선수가 공을 뺏는 노력을 하는 자체가 디펜스죠. 그러니까 수비는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수비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선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공격이 되더라도 하프라인을 넘지 말고 데뷔를 해야 되는 최소 숫자가 2명이냐 3명이냐, 여기에 따라서 2백이나 3백이나 4백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4백인 경우에 공격 가담 시에는 백 4명을 둘 필요가 없고 공격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이드 백을 오버래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공격으로 전환시키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역할은 수비지만, 그 다음에 공격 시에는, 역할은 수비지만 공격 시에는 역할이 바뀌어서 포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포지션 스위치죠. 그러니까 포메이션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 시작되면 포메이션이 나오지만 그 포메이션은 경기 중에 끊임없이 스위치에 의해서 좌우로 바뀌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메이션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전술이 일부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운영 방식에서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경기에 들어갈 때 기존 포메이션은 정해놓고 감독이 사전에 지시에 의해서 전술 일적으로 예를 들면 선수의 포지션이 이동된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경기를 조정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해설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용어로도 혼란스럽고 그런 잘못된 용어를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해설을 하거나 글을 쓴다는 거죠. 야. 3백 선수들은 자리를 지켜야 했다. 예, 지키죠. 그러니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있는 선수는 기본적으로 수비 강화 선수기, 수비를 중점적으로 맡아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가담됐을 때 예를 들어서 최전방까지 깊숙이 올라간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 역습에 대비를 해야 되는 주원. 그거를 예를 들면 말씀드렸지만 2명을 두냐 3명을 두냐는 거예요. 근데 3백이라고 하면 3명을 두지만 예를 들면 공격이 왼쪽에서 진행되냐 오른쪽에서 진행되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왼쪽 자원, 오른쪽 자원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 수비를 지금 3명을 두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백이 3명밖에 없는데 중앙색이라는 말이 이상하죠. 왜3 센터 백이라고 하지 않나요? 3 백이라고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3 센터 백이라는 말이, 그 예를 들면 센터 백만 3명 있다는 건데, 그러면 좌우 백들은 어디 있죠? 좌우 백들은? 3백이라고 하면 최종 두는 수비를 3명을 두겠다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는 윙백들 2명이 양쪽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한 명씩 4백이 되는 거죠. 수비할 때는. 그리고 볼란트까지 내려오면 수비를 최대 6명까지 확보 가능하죠. 그러면 양쪽 백들을 전환을 하고, 양쪽 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백이라는 용어가 가능하고, 3백이 예를 들면 중앙 수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앙 3명을 둔다 그러면 그거는 3센터백이라고 정확히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게. 과거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앞부분에서. 센터백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중앙 수비가 2명일 경우에, 3백으로 전환이 되면서 센터 하프를 내려서 백 쪽으로 내렸다고 해서 센터백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럼 하프에서 예를 들면 센터 하프란 포지션이 있을 때 뭐가 있었었냐? 당연히 레프트 하프, 라이트 하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백이 내려오고 이제 하프는 2명이 되고 백이 3명이 되는데, 그 백이 3명일 경우에는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 센터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공격 전개를 위해서 예를 들면 3-5 시스템인 경우에 공격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양쪽에 있는 백들이, 그 전통적인 라이트, 레프트 백은 5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미들 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 공격적인 가담을 하되 수비할 때는 하프백처럼 다시 내려오죠. 사이드백처럼. 그래서 공격 양쪽을 막는, 그러니까 양쪽의 윙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즘에 3백은, 3백은
백은 자리를 지켜야 했다. 그 다음 베켄바워나 홍명보처럼 상대 공격수를 맨투맨 하지 않아도 되는 스위퍼들이 리베로라는 역할로 공격을 시도하긴 했지만 과거의 3백은 전체적으로 아래로 내려선 수비적인 대응이었다. 예. 근데 홍명보나 베켄바워가 맨투맨 하지 않았다고요? 약간 웃긴 얘기인데 베켄바워가 66년 월드컵 당시에 잉글랜드와 독일이 결승전에 맞붙었잖아요. 당시 베켄바워의 나이가 19살이었어요. 19살인가 그랬었는데 결승전에 데뷔를 할 때 당시에 헬무트 쉐잉이 제 페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 감독의 고민이 뭐였냐면 영국의 잉글랜드의 주 득점원이고 가장 황성한 활동력을 갖추고 있는 보비 찰턴을 누가 막을 건가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베켄바워는 거의 공격수였죠. 공격수의 역할을 했었었어요. 근데 이 공격을 잘하는 19살, 19살의 천재를 보비 샬튼을 막도록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공격 역할을 맡겨서 독일이 득점을 해서 잉글랜드를 제압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뒀다가 결국 보비 샬튼을 만능 쪽으로 선택을 했죠. 나중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뭐냐면 굳이 그 보비 샬튼을 베켄바워에 맡게 한 거는 베켄바워 이쪽에서 보면 손실이었다 이런 판단이었죠. 70년에도 다시 붙었었어요. 70년에도 잉글랜드와 독일이 맞붙었었고 맞붙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그 베켄바워는 70년에서는 미드필더로 그 다음에 74년 월드컵에서는 이제 리베로라는 포지션으로 가는데 예를 들면 베켄바워 시절에는 지역방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존 디펜스라고 하는 지역방어의 개념은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1980년대 초반에 AC밀란의 아리보사케 이거는 축구 전술사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과거에는 예를 들면 3백이라든지 2백이라든지 4백이라는 게 중요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상대 공격수가 있으면 상대 그 공격수보다 수비를 한 명 더 많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버 체프만이 예를 들어서 옵사이드 룰 개정에 따라서 수비를 센터백을 센터 하프를 센터백으로 내려서 스펙을 3명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상대 공격수가 최소 2명 이상인 경우에 2명이 2명을 방어하는 것보다는 수적 우위 확보를 위해서 3명을 두고 방어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였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70년대 카테나치오라는 전술을 써서 수비 강화했지만 당시에는 수비를 많이 늘리고 수비 위주로 많은 선수를 배치하는 전술이었다고 하면 아리고사키가 만든 존 디펜스는 기본적으로 선수 데이마크가 아니라 옵사이드 트랩을 기초로 해서 포백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리베로죠. 그러니까 리베로라는 포지션을 두고 그 포지션 상에서 이제 지역 방어를 하는 겁니다. 지역 방어를 하고 리베로를 통해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공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면 베켄바워나 홍명보가 상대방 맨투맨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홍명보는 끊임없이 중앙 수비에서 상대방을 마크하는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요즘에 3백은 꼭 수비지만은 않다. 수비자를 일자로 세우고 라인을 최대한 끌어올려 높이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공세적으로 전술을 운영할 수 있다. 요즘에 3백은 상대 공격수를 1대1로 잡는 맨투맨보다 일자 수비 등 지역 방어 개념이 강조되면서 열린 공간의 상황에 따라 3백의 일부 선수가 공격적으로 가담하는 게 가능해졌다. 3백의 공격 가담 말고도 좌우의 미 윙백을 아예 윙포드처럼 활용하면서 상대 공격적으로 쓸 수가 있다. 제가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3백이 수비지기만 않던데 지금 이 문장은 뭐냐면 3백의 수비적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3백의 예를 들어서 공격의 역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박문성 씨가 예를 들어서 3백에 관련된 개념이 수비적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3백의 이론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 포디